안녕하십니까.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날매북춤 예능보이다 윤영곤입니다. 저번 시간에 우리 어패배기 연습을 했는데 많이들 연습해 오셨습니까? 아, 해오신 분들 있네요. 자, 오늘은 연풍대 연습, 일명 돌기입니다. 돌기 연습을 하는데, 구분적으로 또 배워보고, 그리고 또 렌즈는 연속해서 하는 것, 그리고 북 들고, 치면서 하는 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풍대 돌기는 바로 이 자세에서 바로 나가면서 하나 자세. 연풍대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에 한 바퀴를 돌아야 되거든요. 어퍼백에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에 한 바퀴 돌지만은 연풍대는 하나 둘에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나가면서 전면으로 발을 다 딛고 이렇게 나가면 전면으로 발을 다 딛고 뒷발 들면서 뒤꿈치, 왼발 뒤꿈치 들고, 딱 돌리는 게 하나입니다, 여기. 구분 동작으로 하면은, 고개는, 어깨 하나는 놔둬야 됩니다. 여기서 바로, 하나! 이 상태입니다. 여러분은, 여기서, 시작하면, 하나! 이렇게, 하나에 반바퀴를 180도를 돌아야 됩니다. 딛는 순간에 뒤꿈치 싹 들면서 싹 돌아야 돌기가 쉽습니다. 다 땅에 붙여놓고 돌지는 어렵으니까 뒤꿈치 살짝 들면서 돌아줘야 됩니다. 이제 앞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. 하나! 고개는 돌리지는 않습니다. 둘에 고개 돌립니다. 둘 할 때 고개 돌리면 되는데 하나는 고개를 돌리면 안 되고 자, 새로 하나! 돌리지요. 둘 하면은 왼발 들고 오른발 앞꿈치 싹 들면서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. 이렇게 둘 180도 그냥 180도 180도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 둘 할 때 고개 돌린다 했죠. 몸하고 다리하고 돌아갔는데 고개만 남았죠. 둘 이렇게 구호 정작을 하면 그냥 하나, 원래는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, 딛는 순간에 둘 점입니다. 이것도 하나가 딛는 순간에 하나, 둘도 딛는 순간에 둘입니다. 그럼, 북 치는 것도 매나 마찬가지. 하나, 둘, 딛는 순간에 둘 해가 돌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, 이제 제대로 구분 동작으로 하겠습니다. 하나, 어이구, 너무 많아. 둘, 요렇게 제대로 네, 새로 하겠습니다. 연속 동작으로 하나 둘 요렇게 되도록 팔은 최대한 이렇게 들고 북채가 이렇게 나가면 보기 싫습니다. 북채는 항상 이렇게 나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채야 되지 이렇게 돌리면은 보기가 싫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, 이렇게 세워냅니다. 자, 북 치는 건 고르치고, 자, 도는 거 새로, 옆에서, 한, 보고, 옆에서, 하나, 둘, 하나, 둘, 이렇게, 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이렇게, 예, 치면은 되겠습니다. 하여튼, 그러면은, 북 들고, 또,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. 북 들고, 가고, 메고. 항상, 이, 조끼를 들고, 조끼 안에, 이렇게, 복, 바깥에, 이렇게, 내려놓으면, 보기가 싫으니까, 이것도 조끼를 살짝 들어가지고, 조끼 안으로, 북군을 내어가지고, 이렇게 내어가지고, 이렇게, 보기가 안 싫도록, 이렇게 합니다. 요것도 아까 했죠. 안으로 돌리고, 여기 두 번 돌리고. 자, 자, 그러면은 앞을 보고, 하나, 이렇게 합니다. 아까 북 잡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잡고 갈 때는 이렇게 조금 밑에 잡습니다. 근데 연풍대 돌리면은 약간 원심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약간 올립니다. 한 5cm 정도. 요 정도로. 이렇게
여기 잡았다가 여기 잡았다. 여기 잡았다. 여기 잡았다. 요러면 북이 이래 내 몸에서 떠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그래 지금 연봉대도 오니까 약간 올리다 잡습니다. 요렇게 그만큼. 안 그러면 요쯤 잡아가지고 요렇게 밀어야 아 북이 내 손 안에 딱 들어와가 있습니다. 안 그러면은 조금 처음부터 여기 잡으면은 조금 이상하니까. 자 이제 연봉대도 올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약간 위에 놨습니다. 자 도는 거 하나 둘 이렇게 돌립니다. 네 새로 하나 둘 이렇게 돌아갑니다. 자 옆에서 볼까요? 하나 둘 180도 180도 완전히 돌아야 됩니다. 덜 돌면은 180도 원래 이 좌측발이 운전대라고 보고 놓일 때 원으로 간다면 안으로 약간씩 약간씩 놔줘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. 직선으로 갈 때는 그냥 직선으로 놔주면 됩니다. 지금 직선으로 가니까 직선으로 놔주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직선 놔주고 원을 갈락하면 약간 안으로 하나 해가지고 둘 놓을 때 안으로 약간 놔주면은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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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가지요. 그렇기 때문에 보고 이 왼발이 놓는 시점이 운전대라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. 왼발이 항상 놔줄 때 이렇게 놔주고 돌아가 또 놔줄 때 이렇게 이렇게 놔주면은 원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. 자 실 한 더 하나 둘 이렇게 돌아오면 됩니다. 한 더 이어줄게요. 연봉대 근데 이 발이 너무 멀리 놓으면 흔들리가 안 돼. 이거 이래 놓으면 안 되고 내가 놓는 시점 내 발폭풍만큼만 놔주면 됩니다. 자 오늘 연봉대 잘 배웠지요. 감사합니다.